애국민이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누군지? 네. 아십니까? 예. 네. 누굽니까? 전영민. 올립니다. 광주 애국민이요.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텃날피 우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 이런 성격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연남에 올라오신지 아십니까? 전두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한 광주 시민분들에게 우리가 여지껏 듣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 굉장히 좋게 포장되어 있고 숨겼던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광주에 사는 저처럼 알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용기내어 우리와 함께 바른 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민주화 운동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광주 시민들이 불쌍하다고까지 여겨졌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광주를 지키고자 싸워서 희생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슬프고 광주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떠들썩한 5.18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당시에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정치인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 있고 해마다 유공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광주에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저의 얼굴이 알려질까봐 눈빛까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노출을 꺼렸었는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는데 한 명도 내가 그 당시에 어떠한 공을 세워 5.18 유공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오후에 단체에서 우리가 집회했었던 전인빈 등에서 집회를 못하게 날마다 일찍부터 나와서 집회 신고를 하며 집회 1순위가 되고 또 우리의 집회 현장에서 고발을 하며 막불 집회를 열고 좌파 정치인들까지 5.18에 대해 전혀 부정하지 못하도록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려는 법을 발의하며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밝히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합리적 의심밖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가짜 유공자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진짜 유공자님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 분노가 생겨서 이제는 제가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연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남주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살인만 바라게 하더니 하는 짓거리들도 김정은을 따라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정말 대놓고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지금 하는 짓들은 포각정치입니다. 민주화 5.18이 무슨 성역이고 신상불가입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그저 민주화 민주화만 주장하면 그게 다입니까? 하도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으니 다른 국가 유공자님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데 5.18 유공자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에 대해 공개하라는 것뿐입니다.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기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명단과 공적 조서에 대해 알고 싶어 공개하라는데 무슨 그게 사생활 침해입니까? 국민들은 땅 파서 돈 나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만 내라는 것입니까? 명단 하나 공개하는 게 그렇게 신상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그 당시에 해서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말해보란 말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품격을 가지고 행동해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유공자는 많은데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내가 유공자다 떳떳하게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명단과 공적 조사 밝히며 우리에게 단 한 푼이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돈 받고 오셨습니까? 잡히러 왔다. 아닙니다. 의무적, 강요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다 시간 내고 차비 들여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들 때문이 아니야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가짜들에게 나가고 있고 진짜 유공자님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그 희생이 물참에 짓밟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진짜 국가 유공자님들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주의 시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 정치인들에게 속고 이용당한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귀를 닫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거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7개월째 광주에 내려와 집회를 여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겁니까?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온 지역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오죽하면 광주는 북한이냐? 광주는 오기도 무섭다. 광주 땅도 밟지 싫다. 대한민국에서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저도 광주의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심장을 도려내듯 마음이 아픕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을 알려드리러 저희가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 척 외면하실 겁니까? 이상한 단체라 매도하실 겁니까? 무조건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말들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고 5.18에 대한 진실을 유튜브들을 통해서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개월째 저희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가 있고 부당한 겁니까? 무슨 공을 세워서 유공자가 되고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는지 알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5.18에 대해 부정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희생되신 분들도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5.18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여서 가짜 유공자들을 퇴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진짜 유공자님들의 희생을 무참히 짓밟아버릴 그 악한 짓들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룬 자유민주주의 나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문에 만신창이 너덜너덜해지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게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은 무너져야 합니다. 여기 활동가분들과 저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자랑스러운 진짜 국가 유공자님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우리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사를 들어주세요. 가사를. 재앙 얼굴에 주먹을 쥐고 오늘은 패고 싶더라. 임진강 넘어 북한 정은이 끌고 와서 패고 싶은데 얼마큼 나도 주고 싶구나.
먼저다 아니고 우리 국민이 먼저가 아닌 북한이 먼저고 김정은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라면 A4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서 말해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가 먼저고 우리 국민이 먼저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이며 김정은은 사는말하고 말해보십시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너무나 힘든데 이 미세먼지보다 문제학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 이해찬이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냈는데 문제학은 국가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정권 찬탈이 맞고 깜짝 안 되는 문제학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짓거려도 전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가 꼬린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명심해. 넌 곧 아웃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자.